총 400장을 2층으로 올려야 됩니다. 정말 힘든 여정이 되겠군요. 와! 씨발! 지금 유모 2를 만들었는데 속도가 짧네. 안녕하세요, 뚱파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오늘 저희 동물원 만들기. 오늘은 연못을 만들 건데요. 저희가 자재들을 시켰는데 오늘 이 벽돌이 왔습니다. 벽돌을 총 400장을 시켰고 무게는 몇 톤이죠? 5.4톤을 오늘 저희 둘이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제 머리보다 훨씬 큽니다. 벽돌이 제 손이 요만한데 진짜 제 손보다 훨씬 커요. 총 400장을 2층으로 올려야 됩니다. 정말 힘든 여정이 되겠군요. 쉴틈 없이 빠르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시죠. 렛츠 고! 와! 씨발! 아! 와! 우와! 씨발! 오늘 안에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와, 벽돌이 이게 북극 벽돌? 이게 일본 말이긴 한데 이게 개당 한 14kg 정도 돼요. 언제 끝나? 여러분, 부모님이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이 뚱파 유튜브 보는 학생 여러분들, 뭐 도마뱀 뭐 이런 생물들도 좋지만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제 나중에 공부 안 하면 뚱파 형처럼 된다.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보시다시피 지금 연못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벽돌을 옮기는 거 그 영상으로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뺑이를 쳤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저번에 말했다시피 이게 하나에 14kg 정도 되니까 뭐 다 합쳐서 한 5톤 정도 옮겼습니다. 많이 힘드셨어요? 아니 뭐 힘들기야 뭐 맨날 힘드니까 뭐 별다르게 그렇게 힘들다도 못 느꼈는데 그냥 뭐 요즘 사는 게 뭐 녹록지 않습니다. 닥치시고 여기 바닥에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기 이제 연못이 들어가면 물이 한 1.5톤 정도가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중이 좀 많이 세기 때문에 우리 방수포가 터지지 않게 바닥을 쿠션 작용해줄 푹신푹신한 매트를 깔고 있습니다. 네. 공사는 몇 프로 정도? 공사는 한 70% 정도는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좀 진행돼야 될 부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디테일적인 부분 좀 더 신경을 써야겠죠? 네, 이제 방수포를 깔 겁니다. 이거를 깔아야지 여기 안에 어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연못 제작용 방수포를 샀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세요? 우리 다세자가 지금 유모 2를 만들었는데 속도가 짧네. 정말 진짜 씨. 일단은 이 방수포는 저희가 나름대로 쓰겠습니다. 왜냐면 애들이 이제 또 오줌을 싸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육장에 방수포를 깔면 되고 일단 12만원 주고 샀는데 잘못 샀어요. 뭐 일단 빼서 다시 방수포를 사서 깔아야죠 뭐. 네,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수포가 안 맞는데 어떡해.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영상에서 완벽하게 또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